올라가 그때 2위까지 갔었어. 그렇죠. 어 지금 말하는 사이에 어. 잠시만요. 어 지금 말하는 사이에 경기가 벌써 진행하고 있었네요. 그렇네요. 지금 덩커님 스톡이 하나 깎였어요 벌써. 그렇죠. 좋아요. 좋진 않아요 사실. 아, 네. 지금 2대2가 됐네요. 또. 그렇죠. 2대2인데 덩커 선수 지금 패스도 많이 잃지 않고 그래도 지금 잘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약간 네 마우즈민한테 불리할 수도 있는 게 네 덩 스네이크가 숙이고 있으면은 세총을 잘 안 맞게 돼. 아~ 엄청 많이 숙이게 돼서. 그렇죠. 스네이크 포복 같은 경우 이제 히트박스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니까 그렇죠. 세총을 어지간하면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인 거죠. 덩커님도 직접 인증하셨어요 자기 트위터로. 피해진다라고요? 그쵸. 그러면은 매치업이 스네이크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비슷한데 그 한 점 때문에 조금 더 스네이크 유리하게 가져간다 이건 건가요? 사실 네 완전 똑같다기보다는 네. 덩커 미스매치 깔끔한 거였죠? 그쵸. 방금 어베어였던 것 같았어요. 어베어요? 마을주민 어베어? 네. 절벽에서 어베어로 이제 올린 것 같아요. 저 그건 좋았어요. 빡빡이 터지는 것 같았는데 잘 안 보였어가지고 너무 많이 터져요 막 뭐가. 그렇죠. 네. 둘 다 폭발물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 토용이 네. 수류탄이나 10호 네. 스네이크의 10호에 잘 터질 수가 있어요. 네. 화염 속성이 있어요. 아 그렇죠. 화염 속성 있으면 이제 토용이 바로 터져버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토용이 쏘는 직접 저렇게 터질 수가 있고 네. 10호에도 지금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덩크 같은 경우에는 10호랑 그 수류탄을 미시로 해서 상대방 토용을 막아주는 게 목표, 게임의 목표겠네요. 그쵸. 그리고 이제 주베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잘 파괴를 해야 되겠죠. 그쵸. 그 두 개를 파괴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네. 수류탄은 네네 수류탄의 범위가 폭발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수류탄이 어디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아 계속. 그래서 수류탄 좀 막 스팸 하려면 정말 조그맣기도 하고 어베어? 사실 지금 10호로 10호킬인가요? 10호킬이에요. 왜 미틀티킬로 갔지? 이런 공중에서 10호를 네. 하면서 내려와서 이제 터뜨리셨어요. 176%인데 0%인데 현재 퍼센트가 좀 높아요 덩크 선수. 그렇죠. 지금 한번 묻히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번 묻히면은 이게 여기선 킬 날 수밖에 없죠. 헤비가 스네이크가 아무리 무거운 캐릭터라 해도. 그렇죠. 지금 세총 안 맞으려고. 아 어베어로 와 체이싱 완벽했어요. 그렇죠. 그냥 주베이 선수가 1대0으로 경호 선수를 한 경기 잡으면서 앞서가게 됩니다. 약간 분리할 수도 있는 매치업인데 잘 네. 파이를 하신 것 같아요. 주베이 다음 경기 라일락 크루즈? 라일락 이거 아마도 덩커님이 모르신 걸 거예요. 라일락 크루즈? 라일락 크루즈 좋아하는 사람 흔치 않거든요. 그렇죠. 덩커님이 아주 좋아하는 스테이지. 그렇죠. 제가 아는 사람은 딱 두 명 있어요. 아, 세 명 있어요, 세 명. 덩커님, 마스크님, 저. 순전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좋아요. 경기 바로 진행하고요. 라일락 크루즈 경기 시작하네요. 라일락의 경우에는 네. 가장 큰 문제점이 네. 마을 주민에게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수류탄이 네. 잘 안 보일 거예요. 배경이 까매서. 진짜 안 보이죠. 더군다나 지금 화면도 작은 걸로 플레이를 하고 계실 텐데 네. 수류탄은 거기서 찾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찾기 엄청 힘들죠. 21% 대 10%고요. 지금 어깨 잘못 쓰셨고 뒤로 잡고 대충 하지만 공격이 잘 피했어요. 지금 마을 주민이 챙기기로 할 수 있는 게 최대한 네. 효율 챙기기로 최대한 효율을 내려면 렉 뭐야 아 됐어요 오케이. 아 방금 전에 그 한 분이 놀러 오셔가지고 USB는 살짝 건드렸거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제 USB로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길게 막 이어져 있는 그 캡처 모드에 어떻게 막 진짜 엄청 멀리서 막 받아오는 막 그런 시스템이어가지고요 살짝 건드리면 큰일이 나버립니다. 연약해요 지금. 그래서 연약해요. 마치 파트라슈님의 그거 여울 같죠? 아 그쵸 너무 연약하죠. 너무 연약하죠. 연약한 척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엄청 강하죠. 저것도 연약한 척 하지만 사실은 20만원짜리입니다 좋아요. 현재 팽팽한 상태고 77% 대 101%. 그쵸. 지금 아까 말을 하다가 말았는데 네. 마을 주민이 챙기기로 가장 효율을 낼 수 있는 큰 투사체들이 네. 스네이크의 업스매시 저 지금 그렇죠. 저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저 니키타도 같이 먹을 수 있고요. 그렇죠. 니키타도 먹을 수 있죠. 니키타와 업스매시를 네. 잘 챙기셔서 이거를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시는 것이 퍼센트를 쌓을 수 있는 큰
집밥일 것 같아요. 위스매시의 경우에는 이제 먹게 되면 그 오우야 먹게 되면 쿠키에서 넣게 되면은 나올 때 위로 날아가나요 아니면은 그 반성 그대로 날아가나요? 위로 날아가요. 아, 무조건 위로 날아가요. 언제 먹든 네. 위로 날아가도 되겠어요. 아, 직관적이네요. 그치. 시푸도 위스매시 시켜야 되네. 시푸도 어떤 거 오 위스매시 맞았어요. 차지하던 위스매시에 공격하면서 맞게 되어버렸습니다. 챙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라일락 크루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잘 안 보이죠. 그렇죠. 덩커님의 전략이 굉장히 잘 먹게 들어가고 그렇죠. 있어요. 굉장히 잘 먹게 들어가고 있죠. 시각적인 전략. 그렇죠. 네, 본래 네. 104% 대 12% 옆수입도 잘 들어갔고요. 지금 수류탄을 굉장히 많이 뽑아내고 있어요. 그렇죠. 수류탄 계속해서 지금 아 공중한 역공격 세총으로 수류탄 킬 레버린 주베이님이죠. 그렇죠. 주베이 선수였죠. 나무 뽑아두고요. 주베이님이 나무를 뽑아두시고 나무를 직접 사용하시는 일 거의 없거든요. 거의 도끼를 이용해서 아 네, 나무를 이제 배에서 나무를 넘어뜨려서 공격하는 것보다는 이제 도끼 자체를 이용한 공격이 훨씬 더 많아요. Elias is Korean Smashers. MK 인증 안 되실까요? 마가 죽어요. 95% 대 31%인데 덩커 선수 지금 스톡이 하나 모자라요. 하나랑 지금 차이 나고 있어요. 굉장히 유리하게 라일락을 골랐는데 아직 힘을 못 내고 있어요. 그렇죠. 초반에 스톡 이제 잘 리드하고 있었는데 지금 약간 좀 위험했죠. 어 좋아요. 오, 멋있다. C4 이후에 공중 뒤공격 콤보 잘 들어왔고요. 약간 네. 주베이 선수가 네어를 이용해서 딜 캐치를 하시고 네. 시도를 하시는 게 보여요. 네어가 발동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발동 아! 상대방 구르는 거 앞 스매시로 잘 캐치했죠? 멋있었어요 주베이 선수. 그렇죠. 이렇게 되면 2대 0으로 주베이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